저도 놀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여기서 막 얘기했더니 여기도 뭐 여기도 아직 써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전개나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중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면 또 문대 매너 여러 가지 그게 홍서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작은 거를 더 잘하려고 만들죠. 아, 물론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고 하는 거는 점점 나아지겠죠. 강의도요. 한 번 할 때하고 열 번 할 때하고 틀려져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도 이렇게 열 번 할 때, 이십 번 할 때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홍서 다행히 홍서연 그 국장 그 분의 그 덕택에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더 살 붙이고 그래서 프레임을 어느 정도만 딱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김지은 사장님 거의 비슷하게 해. 전반에 하는 거 보니까 근데 100번만 연습하면 더 잘하죠. 100번까지도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됐죠. 그래서 마케팅 프레임 이분 말고도 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 딱딱구리서부터. 그죠? 많은데 이게 좋은 건 이거에 맞춰서 이거 하나만 해도 저 든든해. 근데 제품 있어요? 제품? 제품 여러분들 보신 것 중에 제품. 야 내가 진짜 누구 파트너가 생겨갖고 독립군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센터에 나왔는데도 우리는 제품 강의도 이렇게 해서 공부도 되고 자기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설명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아 이거 괜찮다 해서 추천할 만한 동영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중에? 없어요. 별로 얘기 드리고 없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담당 그 다음에 스킨케어 그쵸? 근데 어떤 분은 해모임 하나, 육종 하나 그 다음에 뭐 또 뭐 성유민 뭐 이렇게 하고 몇 개가 이렇게 하는 분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딱 구분돼 있단 말이죠. 퍼스널 케어 왜? 그래갖고 한 세 개 정도로만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핵심 이거 두 개가 제일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여긴 또 칫솔 치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정도로만 나눠서 해도 이거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아직 그 시도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만드는 건 그렇게 없죠. 난이도별로 보면은 이거 숫자기 때문에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또 뭐냐면 얘. 자, 아자 뭐 요것도 쉬운 것부터 얘기할까요? 왜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별로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요즘 저 아자마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품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이? 네. 근데 그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들이고 여기 사업자 아닌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고객들이 그 반응을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그 끄떡거리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는 아담을 한 번씩은 지금 우리가 리뷰를 해서 한번 좀 반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 잘 몰라요. 뭐. 결제가 어려워요? 예. 인증도 받아야 돼. 아, 인증 또 받아야 돼?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아담을 OM 미팅 아담을 쪽에 그거 두 군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에 한 분이 뭐 본부장님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어. 그런데 실제 아담을에서 나온 제품 있잖아요. 아담을에 나온 제품이 지금 동시간대에 딴 어디에서 그거보다 20% 싸게 준 것도 있다 이거. 그런 얘기도 해요. 그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10%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압니다. 아, 저 아자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자몰에 대해서 영리더스 클럽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증이 불편한 이런 게 저도 듣고 싶어요. 그래야 저 그거를 만든. 네, 제가 이제 아자몰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에콕이라든가 아자핑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신규 유입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애터미 얘기하면은 되게 질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잠을 얘기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실제로 저를 질책하시던 권사님들도 가입을 막 몇 분씩 하시고 또 구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애터미의 관심도 같이 가져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반면에 사용해보시다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인증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하위의 파트너한테 뭐 어저께 부업자 세미나에 나왔지만 포인트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 아자몰도 물론 회사의 취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무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없애주는 애터미로 유입을 위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자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아자몰을 사용하게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자몰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또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도 있고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 쇼핑몰 11번가나 G마켓 같은 일반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걸 네트워크랑 이제 연관을 시키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자몰을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시고 막 하신 분들 중에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자몰에서 인증을 한 번 더 받아야 할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애터미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은 포인트 관리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좀 빨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그런 분들 중에 하위에 좌우 30이 있어야지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관심이 있지만 그분이 모시고 온 분은 또 애터미 관심이 아직은 없으신 분인데 일단 가입만 해줘. 내가 이거 이용해서 포인트 쌓아서 내가 수당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입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자몰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나는 가입만 해줄 거야. 그 대신 나한테 애터미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사람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당을 받으려면 아자몰을 또 구입을 하고 싶어. 수당을 받으려면 그 하위의 멤버한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인증하는 걸 없애달라 이렇게 영민더스 클럽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25일 한 오후 한두 시까지는 인증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2시 이후에 되니까 인증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없애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본사에서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문제도 처음에 있고 또 인증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굳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부분은 없앨 수 없다라는 그런 리핏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아자몰에서 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쿠팡이나 위메프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아자몰에 들어가다 보면은 로그인이 10분 내가 로그인을 안 하게 되면 로그아웃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11번가 쿠팡 이런 거는 그 심지어 G마켓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만 자동 로그인 해놓으면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다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결제 부분도 아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저는 어쨌든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또 아자몰에서는 저희가 또 저게 그 승인 번호로 결제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의견을 좀 제가 혼자 본사 팀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숙 팀장님 아시나요?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막 불만을 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빨리 고쳐서 좀 우리가 그때 이제 원데이 때 말씀하셨다시피 편리함을 위해서 2,500원을 쓰는 세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위해서 3,000원을 쓰는 세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비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햇반 하나
배달시키는 거 그거 아시죠? 이제 그런 세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진짜 콩나물값 500원 아끼기 위해서 시장까지 걸어가고 또 그 2,500원 그 배송비 아끼기 위해서 다 모았다가 구매하고 아니면 이마트까지 우리가 차를 몰고 구매하고 그런 세대였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은 저부터가 되게 부자도 아닌데도 저는 편리성 그리고 내 시간 아끼는 거 내가 그거 구매하러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와 눈을 한 번 더 맞춰주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 그게 더 돈으로 따져도 그게 더 값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2,500원 배달비 3,000원 이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세대거든요. 그만큼 편리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아자모를 편리하게 가격도 가격인데 사실 아자몰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는 미끼 상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자몰에서 20% 더 싼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한경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자몰의 기준 가격은 이마트 기준 가격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마트 기준 가격이고 에코, 아자픽이 기준가보다 10%에서 30%. 아자픽 같은 경우는 50% 이상까지 저렴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격적인 면에 아자픽이나 에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거는 20% 싼데 다른 제품은 같은 쇼핑몰로 봤을 때 다른 제품은 50% 비싼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자몰에서 문제 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자몰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비싸봤자 뭐 2-3천원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가격적인 면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편리성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그 팀장님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아까 말이 끊어졌는데 제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파트너분한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걸 생각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풀까를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마인드 안 된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발전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이해한다고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는 불만을 표현하게 되고 그분은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본인도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허민종 팀장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진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몇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아자몰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게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간단하게 지금 동영상으로 좀 따가지고 제가 이상수 팀장님한테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양한 센터에서 모이셨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네. 자, 저는 지금 왜 이 아자몰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를 강사스쿨이니까 OM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가 좀 그거보다 쉬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 했는데 어쩌지 않게 두 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고견 참조하겠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도 예견된 거 아니겠어요? 시스템이 깔려서 처음에 아까 뭐 CDMA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쫙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회장님 성격에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돈까지 이제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된 분이 그 아잠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거 그냥 이게 문제가 많네 그러고 물러서실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저는 절대로 그분 이거에서 끝장내실 분이라고 봐요. 그죠? 개인적인 그 캐릭터로 여러 가지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쿠팡 같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쿠팡은 어저께도 2시 반에 테이프 8개가 오더라고. 밴드 테이프 8개 해봐야 돈 얼마야? 8,000원밖에 안 왔는데 그게 새벽 2시 반에 오더라고. 2시 반에 저 불 켜고 있는데
느껴져. 봤어. 근데 없대 택배비가. 유한 낙서 두 개 6,000원 주고 시켰는데 2시 반에 왔는데 그것도 택배비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장점으로 하고 있는 게 조금씩 도입이 되겠죠. 그죠? 지금은 400만 원 믿고 시작한 건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400만한테 이런 도구를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만 얘기하는 것도 우리도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초기니까 이러지만은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런 수준 갈 것이다. 뭐 얘기할 수는 있잖아. 그래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그 우리 저 애터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실제 우리 회장님 있잖아요. 딴 분은 몰라도 박한기 회장님은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자몰은 지금 그 정도 긍정적인 그런 것들만 좀 끌어모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간 그거는 이제 초기라서 그렇다고 해서 물어나서 요 초창기에 있던 그 상태에서의 오염을 우리가 피해나갔던 피해나가면서 장점 끌어내서 우리 네트워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의 그 어떤 그거 있잖아. 그런 사업 설명.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든 사업 설명을 만들 지금 그 시간, 시대적인 어떤 그 지금 그 시기라는 얘기죠.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강사 스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크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개 이거. 뭐 이거 금방 만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교적 쉬워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것 같죠. 회사 설명하고 뭐 제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태껏 동영상 쭉 보셨는데 동영상 여기저기 거 봤는데 사업 설명 누가 진짜 이거 끝내준다. 이거 그냥 우리 센터에다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홍소연이가 나왔잖아. 근데 사업 설명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여기 김범수. 김범수 씨. 너의 맞다. 네. 좀 마음이 많이 떨려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봤거든요. 또 회장님. 근데 회장님이 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회장님 거는 계약서 남한테 이렇게 보여드려 보여주긴 좋은데 벌써 얘기하는 게 사원이 회장님 격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 옛날 거. 옛날 거. 네. 근데 그것도 좀 그래도 그분 자체가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옛날 지금이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틀렸는데 김범수 씨 같은 거 굉장히 범용도 괜찮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경로센터에 김솔. 김솔. 김솔? 네. 김솔. 또 이게 나와줘야 돼요? 네? 박미영. 단장. 박미영. 박미영. 박미영 단장. 이대용. 저기도 이덕호 사장님 아들. 네. 맞아요.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아. 12월 말에 저 책 납품 하잖아. 아. 그리고 신정님 누구? 신정님. 엄마. 신정님. 또. 요거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들 거니까 요거는 좀 빼놓자고요. 제품 소개도 신정임 로얄 마스터님 거 괜찮은 거 있어요. 제품 소개. 아, 이분 제품은 많이 했었어.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빼놓고요. 일단 이 중에서 제일 남은 부분 여러분들 의견은 다 안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김범수 사람이 지금 저는 좀 난다. 여기도 김범수 또. 이대용. 네? 젊은 분들한테 이대용 사장은 아직 39살? 올해 40됐나? 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2030들이 듣기에 그 모두 그렇고, 그죠? 연세 있으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신정임 로얄에 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연세 있으신 사업 설명도. 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축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거명된 거는 자당안에 뭐 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금 적으세요 다들. 네. 그래서 다음
다음 시간에 올 때, 다음 시간에 올 때 요거를 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거로 사업 설명을 공부를 하시고 또 보시면서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교환 아이디어를 잡아서 교환을 잡아오시는 게 숙제예요. 뭐 그걸 발표하라 뭐 이렇게 체크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여기 원래 강사 수고 제가 의도했던 처음에 그거는 몇 분만 듣잖아요. 하겠다는 분 한 대여섯 명만 되면은 본 우리끼리 그거 해서 그냥 체크도 하고 서로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이게 사실은 제일 쉬운 듯 하면서 자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비전 이 순서는 기승전결 딱 좋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가 뭐 저기 우린 좀 독특하게 보다서 뭐 이렇게 딱딱히 하죠. 이 프레임을 맞추긴 하는데 여기에서 소재를 어떻게 놓고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틀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OM이 제일 어렵죠. 근데 OM이 진짜 아우 이건 우리끼리 저는 이거를 체험을 해봤어요. 맨하탁이라는 데 그거 할 때 제가 교육위원회를 맡으면서 OM만 그래도 PD급 여기로 얘기하면 총장급들만 모여가지고 8명이 모여갖고 두세 달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래갖고 진짜 제대로 OM만 안 나왔고 우리가 그 OM 끝까지 그 금방 시작한 끝까지 그 뭐 글리코 영상 해가지고 쪽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 했는데 한 석 달 걸리더라고. 그것도 다 쟁쟁한 총장급들이 모여갖고 했는데도 어렵더라고. 근데 나중에 석 달 뒤에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막 그래가서 와 그래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표준이 돼갖고 지금도 올라가요. 메나텍이 11위에요. 지금 9위였다가 10위였다가 또 11위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굉장히 그 회사도 굉장한 회사인데 그 OM만이 지금도 불러가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거기 있어 2008년 9년도에 만들었던 OM만이 지금도 불러가요. 그러니까 애터믹 거를 지금 봤더니 기중 이게 좀 낮다는 거지. 저 김범수 씨 거 몇 번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쌈박하게 확 뭐 확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아. 뭐 이런 거지.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홍소연님은 나이도 어리고 한데 이거 똑같은 마케팅필에 30만 얘기하기 마찬가지인데 왠지 모르게 들어왔거든? 그래서 근데 쌍꺼가 확 들어오질 않아. 근데 OM이 사실 이거는 부수인 거고 OM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여기서 나와서 아시겠죠? 그거 제 입으로는 안 됩니다. 전 목소리 좀 굵은 데다가 이렇게 쌍박하게 튀는 목소리는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습도 좀 됐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강사 스쿨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런 개요로 해가지고요 분임조로 해야 될 것 같아. 인원이 많아서. 그쵸?